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 방송하고 또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보면서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지요. 어쨌든 뭐 끝나면서 음봉으로 끝났는데요. 8포인트까지 상당히 올라갔다가 지수를 끌어올리다 끝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조금 강보합으로 강해서 2.88% 포인트 올랐는데요. 역시 코스닥도 대형주보다는 누가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연초에 중소형주가 강한 장세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를 했듯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2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발표회를 갖기 전에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다가 언팩 홍보를 하면서 한글로 한류 열풍에 덧입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그 5개 광고를 한글로 광고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반도체 굴기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에도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템플턴 식구들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누굴 샀을까요? 삼성전자 부품 납입하는 부품 회사들을 샀습니다. SFA라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유니 테스트 맞나요?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갔는데요. 이건 별로 안 올랐죠. 그렇지만 유로 SFA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를 맛있는 시세를 주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스마트폰이 그 폴더블 폰 얘기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갤럭시 S10에 대한 그 수혜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미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건 중요하고요. 그동안 주도주로 계속 갔던 종목이 계속해서 나갈 수는 없죠. 대체적으로 수소차가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뉴로스라든지 공기 압축기 만드는 회사, 또 누가 나갔나요? 미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미코는 별로 안 보도 올라갔네요. 유로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이제 기업이 괜찮으면서도 이제 수소차 밸브를 만드는 회사가 DK락인데요. 기업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알다시피 신용이 많아서 자금 걱정인데 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많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차 거래가 좀 적어서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수혜 주로 다 바닥에서, 누가 그렇게 많이 나갔나요? 이녹스 첨단 소재인가요? 아닌데요. 이건 누구였죠? 강력하게 나간 것이 이거군요. 덕산네오룩스가 상당히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수위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강하게 나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 거냐를 신경 써야 되고 2월 20일 발표니까 아직 이제 거의 한 20여일 남았죠. 이것이 아무래도 그 실적 개선 가능성 때문에 얘들이 같이 나가는 거죠.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요. 상당히 멋있게 나왔죠.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그 조정해 올라갔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은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가 예, 당연히 뭐 이번에 그 현대가 뭘 발표했었냐면 그 충주 공장을 할때 현대모비스 공장을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강력히 오늘 갭상승으로 나왔고요. 또한 그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는 평화전공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를 또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고, 주도주를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 북한 테마는 어떻게 아직 변할지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일괄 타결해서 조금은 그 순차적 타결로 그 나가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얘기를 점검해 보면 그런 식으로 앞당겨서 가는, 지난번엔 뭐 일괄 타결해서, 근데 북한에서는 D라는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개방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지금 그것을 올인하는 게 아닌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여튼,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우리는 미리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런 것이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거기다가 또, 그 개성공단에 관한 전기 종목들이 있죠. 뭐, 선도전기라든지, 그죠? 또, 아울러, 뭐, 광명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옷 종목도 있고 많은데요. 아,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래서, 만약에 철도가 만약 연결 사업을 벌린다 그러면, 그래서 샀던 것이 우리가, 최근에도 한번 사서 들고 갔는데, 동아지질이 강력하게 나갔죠. 이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전자와 한솔 케미칼이 잘 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덕산네오룩스 역시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스마트폰에 수혜주고, 그 외에는 이제, 뭐죠? 애플의 수혜주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데도 못 갔죠. LG 이노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BH라든지, 그죠? BH 아니고요. BH, 그죠? 이런 것들라든지, 또, LG 이노텍, 예, LG 이노텍. 스마트폰들 수혜들이 상당히 심도.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역시 예, 뭘 만드는 회사죠? 인터플렉스가 역시 플렉스가 스마트폰 수혜주였는데 애플 수혜주였는데 상당히 지난번에 그 회로를 잘못 만들어서 자동 꺼지는 현상 때문에 상당히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박살났습니다. 자, 이것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 어떤 종목의 수혜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자동차가 이제 서서히 그 수소차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 종목이 조금씩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기차도 역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핵심은 뭐냐? 결국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단점은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가격이 비싼 반면에 전기차는 가격은 싼 반면에 충전 시간이 길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전기차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미 외국에도 같은 경우 디젤 기관 자동차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전기차로 전부 다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 관심 있게 갖고 와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올라갈 때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이 오일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S오일이 적자를 냈나요? 예,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다 대신 이제 가스 종목은 좀 나가는 편입니다. 자, 그동안에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시장을 보는 눈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뭐 저는 뭐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트레이더 입장에서 저는 접근을 잘안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디지털 대성처럼 나갈 때 과연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죠? 이런 것은 뭐 유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배운 건 뭐냐면 예 시스템 매매로 스탑로스나 자리비용, 스탑로스는 장중에만 할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것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장중이 아니고 캐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략을 짜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물론 이제 따라가면서 청산을 하는 추적 청산, 트레일링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좋냐면 이럴 때는 자리비움으로 아, 여기다가 내가 매도 설정을 해놓고 그죠? 좋은 종목을 어디까지 수익을 챙길 것인가? 그럼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얼마 이하? 만약에 예를 들어 뭐죠? 6,300원, 6,200원 정도 이하는 매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6,200원 이상은 그죠? 예, 미만을 팔게 되면 이상은 초과된 것은 안 팔리는 거죠. 6,200원 초과되는 가격에서는 절대로 팔리질 않으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수 있죠.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이런 것을 캐치를 이용해서 수수료는 당연히 더 비쌉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트레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추적 청산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매도 가격을 일정으로 정해서 여기다 설정했다가 또 얼마큼 지나서 신고가를 내면 또 위에 고점까지 가서 트레일링 시스템으로 따라가면서 청산하는 이런 방법도 사실은 유료 방송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상한가를 갈때 내가 우연히 잡은 종목이 상한가를 갈때 이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그죠?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목을 사서 참 멋있게 나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바닥에서 멋지게 나가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냐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사서 매수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서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 길을 항상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2차전지 배터리의 종목이 끝났느냐? 절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가면 전략이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여유가 공부가 될 때까지는 참 어렵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의 포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는 매수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본전 생각이 나서 추가 매수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힘의 크기가 음봉이 날 때는 기다렸다가 힘의 크기가 양봉으로 돌아서서 올라간다는 신호를 줄때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물론 유료 방송에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더에 대한 책을 안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반등해 주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또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라갈 것이냐, 수익을 챙길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장중에 할수 있는 캐치라는 게 있고, 아니요, 장중에 할수 있는 것이 스탑로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장 시간이 끝나서도 한번 설정하면 증권사마다 다른데요. 대신 증권은 한 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캐치라는 게 있어서 한달 동안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이제 조정을 안 해도 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고가 행진을 갈 때는 따라가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만들 것인가 자리 비움을 이걸 해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트레일링 시스템이라고 그랬고요. 예. 트레일링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추적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하면 따라가서 어디까지만 먹고 나올 것이냐 이런 시스템 매매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때 좋으냐 하면 주가가 급등할 때 상당히 좋은 거고요. 또 많이 올라갔을 때 주도주로서 많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런 설정 시스템을 해놓으면 마음 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게 스탑로스와 캐치와 트레일링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무림 PMP가 수익을 났을 때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전고점까지를 잘라가, 그죠? 이걸 기다렸다 자르지 말고 여기다가 뭐를 하죠? 설정을 하는 거죠. 매도 설정을. 나는 9,500원에 팔아달라. 이렇게 9,500원에 팔아달라. 까치밥은 다 니네들 주겠다. 그래서 9,500원을 해놓고 설정해놓고 이 이하는 팔아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잘립니다. 그럼 수익은 상당히 컸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라는 겁니다. 시스템 매매를 여러분이 했을 때는 이걸 갖다 일일이 장중에 대응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그 컴퓨터가 잘라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뭐죠? 차트를 봐가면서 차트에 맞게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정하는데, 자, 그죠?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짧게 해놓으면 수익을 다 반납하게 되고, 너무 바쁘게 되면 조정하고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억울한 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유료원도 너무 바투대서 이제 30%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은데,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설정하고자 하는 데가 급등 나가는 종목, 이렇게 조정하는 종목은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게 손실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해볼 자리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정도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진 건가요? 16%, 여기서는 어떤가요? 여긴 13%. 그러면 뭐15% 정도 또는 20% 정도를 설정해 놓고 따라가는 방법도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추적 청산을 됐든 또는 트레일링 시스템이 됐든 또는 그죠? 스탑로스가 됐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갈때큰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크죠. 그걸 하시라는 겁니다. 본인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세상에 없죠. 알아서 컴퓨터가 되도록 매도를 하게 해주고 그것을 수익 챙기는 방법으로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또 이번 장은 굉장히 강세장으로 지금 일단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가는 장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서 고민해도 되고요.
자, 미리 예측하기는 필요 없다. 지금 굉장히 종목을 강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죠? 아직은 뭐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챙겼을 때 훌륭한 수익으로 갈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예,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내일 전략을 잘 찾아서 가시고요. 삼성전자가 반등해 주는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은 최소한 반도체 장비주 정도는 들고 있어야 삼성전자가 갈 때, 그죠?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서 안 사도, 그죠? 이미 이렇게 SFA처럼 반도체 장비주를 갔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잖아요. 그죠? 그것을 꼭 해나가시고요. 예,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어쨌든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걸로 잘 대응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여러분이 좋은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첨언하겠다면 이제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에서 어쩌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